천리포 항구 앞을 지나 천리포에서 백리포 사이에 바위지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서 패들보드 레이싱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라서 경치가 좋네요. 일단 조금 때라서 조류도 그렇게 강하진 않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주고 시원하게 빗방울도 조금씩 떨어져서 아주 좋습니다. 이쪽은 들물에 역조류가 걸리는 구간입니다. 구름포 쪽에 산세가 서쪽, 북서쪽 방향으로 대략 한 300m, 아니 500m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이 돌아서 나갑니다. 돌아서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풀이의 끝은 언제나 조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풀이의 끝을 치고 나가면 우츠츠 잔잔한 바다입니다. 우차 조류들을 일단 빠져나가서 저 앞에는 낚시하는 사람이 있네. 물이 아주 막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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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릿꽃이 많이 시들어버렸네, 이제. 활짝 폈다가. 해삼 잡는 돈봉이 물 속에 완전히 가라앉았네. 그냥 뭐 해삼 뭐 이런 거 종필 뿌려놓고 자연 양식장이지 자연 양식장
가지 하나가 있구나. 백리포는 와봤지? 백리포 와봤지? 어. 안 와봤나? 누구하고 왔었지? 여기가 백리포. 앞에 백리포가 보입니다.